자, 자, 오늘 구매까지 나오는 시간 5시간! 근데! 여기서 진짜 사기당했다 이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똑바로! 아. 2탄으로 유 밀키트가 출신 됐대요. 아니, 특주인 백반인데 이걸 갖고 밀키트에 돼 있는 걸 뜯어서 한번 직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야, 근데 이거 지난번에... 야, 봐봐. 아니, 진짜 종팔이 내 유튜브 보는 거 같지 않아? 김예림 왜냐면 저번에 장어 무조림을 할 때 안 먹어보고 그냥 이게 영상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예 장난치냐고 이렇게 홍보할 것 같으면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또 피드백 반영해서 이번에는 닭 스테이크를 하는데 자기들이 여기서 한번 먹어보겠대. 군침이 떨었어. 군침이 주르륵. 군침이 주르륵. 군침이 싹 떠나. 이건 진짜 이래도 님들아 제 유튜브 안 본다고 하실 거예요. 뭐 7월 18일에서 31일 동안 이제 행사를 한다고 해서 김예림 또 일단 주문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밀키트가 도착하면은 한번 더 먹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종원 닭 스테이크 밀키트 리뷰. 먼저 제일 중요한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12,900원. 12,900원. 킹대 지금 이제 7월 18일부터 30일까지 할인 중이라서 9,9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저렴하죠? 9,900원. 근데 밀키트 치고 9,900원이면은 괜찮아. 합리적이야. 왜 와이? 마트 가서 밀키트 싸도 사면 가격이 한 뭐 13,000원 요 정도 때 하거든요. 할인 받아서 9,900원에 구매한 거는 괜찮은 저렴한 가격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종팔이 좀 재밌는 점이 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가 구매할 때도 자 오늘 구매까지 나온 시간 하트 마감까지 5시간! 품절이 임박입니다! 빨리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이러면서 코트카 타임힐! 오늘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내일 되면 물건이 없습니다 하면서 어떡해. 지금 아니면 못 산대 하면서 급하게 구매를 했어. 근데 그래 내일 내도 또 마감 시간 3시간 또 있음. 평생 할인 중이야. 뭔 말인지 알죠? 이번에 배달비 줬냐고요? 배달비 좋습니다. 근데 닭스테이크랑 내가 요거 샀거든? 마요네즈를 같이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3.2kg까지 백국에서 파는 마요네즈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알고 보니 열혈 종파리 피니언노 사이트 홍보랑 마요네즈까지 구입했네. 그러니까 내가 종파리 좋아한다니까. 내 종파리요? 이거 팔아주려고 얼마나 지금 3.2kg짜리 김예림 흑우대가지고 샀다니까. 알바노? 야, 일단은 백종팔이 배송비 3,000원 내는 거 이제 알고 있어. 장어 무조림 살 때 3,000원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0원? 그래 오케이 했어. 근데 여러분들 무료 배송 없는 건 일단 알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기당했다 이가. 배송비를 6,000원을 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닭스테이크랑 마요네즈랑 배송비를 따로 받았다고! 뭐야. 아예 두 번 산 거 아니고 봐봐요. 제가 그럴까봐 제가 증거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백종원 치킨 밀키트 여기 9,900원이죠. 그리고 백국 마요네즈 11,900원 해가지고 배송비가 6,000원이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정말 뭐야? 왜 6,000원을 받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요거는 냉동식품이고 요거는 이제 실온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배송비를 각각 받는 거야. 통발하세요! 이거는 너무 정이 없는 거 아니야. 괜히 기분이 안 좋다니까. 뭔 말인지 알지? 이게 물건은 21,600원인데 다 해가지고 27,800원 주는 게 너무 유진스러운 거야. 그 배민에서도 치킨 금액은 뭐 8,000원, 9,000원 밖에 안 되는데 배달비가 5,000원이야. 그러면 존나 아깝잖아. 그거 보다가 아 뭘 배달비가 5,000원이야. 그냥 안 먹고 말지 이러고 그냥 닫잖아. 그런 거야.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 5,000원은 하나도 안 아깝거든요. 근데 이런 쓸데없는 돈에서 존나 아까운 거지. 배송비라든지 배달비라든지 화가 난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거기서 주워들었습니다. 뭐야? 왜? 유통기한이 2000...
2025년 7월 1일? 지금 2024년인가? 지금 2025년인가? 지금 2024년 아니에요? 아 잠깐만, 유통기한이 2025년이면은 뭐야! 이게 왜 1년이나 남았어? 아 2024년인데 2025년 7월 1일이면은 1년짜리 밀키트인데? 잠깐만 종팔아! 종팔씨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야 방부제를 얼마나 때려넣었길래 1년이나 가능해? 뭐야 이게? 아 나 이런 밀키트 처음 보는데? 전투 식량입니까? 나 구성품 밥 그리고 소스 조리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스 바르기 전 아니 완성된 거 아니고요. 완성되기 전에 이제 한번 튀기라고 해서 우와 뭐야 너무 맛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먹어도 되겠다. 자 일단 다시 소스 발라서 오겠습니다. 자, 완성! 군침이 싹 돋아. 먹어보겠습니다. 뭐야? 진짜 맛있는데? 뭔데 종팔이? 종팔이 맛있노? 아니야 다 맛있다고 할까 알고 맛없으면 내가 맛없다고 해. 일단 맛이요 이게 닭이 이제 닭가슴살이 아니니까 이 닭정육이잖아. 그래서 엄청 부드럽고 여기 쫄깃해요. 파리가 진짜로 이 소스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만든다. 근데 일단은 치킨 스테이크도 소스가 엄청 강렬해가지고 달고 짜고 그 종팔이 알지? 종팔이 3종 세트 간장 다진 마늘 그리고 슈가 이렇게 3종 세트 때려 넣었고요. 그래서 진짜 소스가 강해.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 닭의 냉동 맛이 하나도 안 나고요. 백종팔이 팔려고 했는데 극찬해노. 이제 본격적으로 마요네즈도 신나게 뿌려 먹겠노. 아 맞다. 야 백종팔이 마요네즈 한번 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슈가 보인다. 진짜 달게 만드는 거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고 마요네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맛보다 한 3배 정도는 진한 것 같은데? 치킨에 마요네즈 먹을까? 괜찮네. 가지고 여기다가 딱 찍어서 이렇게 앙 흐미 맛있는 거 오늘 몸무게 1kg 증량이다. 이거 한 끼 먹으면 1kg 바로 찝니다. 그리고 이게 확실히 브라질 기름이 나와서 입에 딱 넣었을 때 삼바 맛이 막 입에서 삼바 막 이런 맛이 나요. 뭐 총평 치킨 스테이크 맛은 괜찮다. 하지만 더블 배송비에 예림이 기분 나빠졌어. 아 근데 맛있습니다. 이거 31일까지 행사 기간이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진짜 별로면은 너희한테 막 이렇게 사라고 이거 안 해. 근데 이거는 한번 먹어보면 하네요. 이거는 집에서 한번 해 먹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미신아 가면 주고 오겠습니다. 인수.